시작됐습니다. 땡날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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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날리 쇼핑. 네. 제가 원래 얼굴이 금방 빨개져요. 힘을 쓰면. 네. 한 번 더 하자. 땡날리 쇼핑, 땡날리 쇼핑, 땡날리 쇼핑. 아, 얼굴 또 빨개졌어.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영이의 땡날리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어, 팔자 떨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는 미영이의 땡날리 쇼핑의 미용이. 저는 박성훈입니다. 아, 나는 미용이. 아, 이렇게 했는데 같이 맞춰줘야지. 성훈이. 아, 이상한 거 시켜요, 여러분. 아, 이분 자꾸 이상한 거 시켜. 네. 네. 메로롱, 메로롱, 느드롱님 안녕하세요. 애교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같이 만났습니다. 오늘 신났습니다. 네. 왜냐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먹거든요. 만두, 갈비 만두입니다. 네. 우리 센터 좀 맞추자. 아, 그럴까요? 빅미요. 센터 맞죠. 센터 경쟁이거든요, 저희. 네, 센터 맞았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맛있는 먹방으로 맞습니다. 또 함께 합니다. 네. 정말 속이 와. 꽉 차있는 네. 갈비 만두, 피자 만두. 네, 이렇게 해서 만나보는데요. 네. 양 보고 일단 놀랍니다. 맞습니다. 갈비 만두 1kg짜리 두 봉이 가요. 네. 2kg. 거기다가 피자 만두 2kg짜리 한 봉이 가서 네. 총 4kg를 딛는 가격이 26,700원에 무료 배송.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무조건 사가셔야 무조건. 되는 가격이에요. 일단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이야.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갈비만두 네. 1kg짜리가 한 봉 아니라 네. 한 봉에다가 두 봉, 두 봉 가죠. 거기다가 피자만두 보세요. 네. 2kg짜리가 들기도 무거워. 들기 나 못 들겠어. 들기도 힘들어. 진짜 무겁고요. 여러분들 4kg를 다 드리는데 지금 26,700원이라는 거는 맞아. 진짜 꼭 가져가셔야 돼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메롱. 메롱. 디디디디디디디.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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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00원이면 네. 무릎에 줬는데 저도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와, 지난 진짜? 방송 때에 보면서 맛도 정말 괜찮고 구성이 네. 너무 괜찮아서 맞아요. 저도 제 돈으로 3위로 구매를 했어요. 네. 와, 진짜 이런 상품은 여러분들이 질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구매 질러 아니에요? 구매 질러? 오랜만이니까 까먹었어. 그러니까 자기 질러 구매 질러 오랜만이니까 까먹었어. 메롱님 오시면서 오만 하시지 말고요. 무궁화 쏘는 기능 있는 거 아세요? 무궁화를 쏴줘. 무궁화 쏴줘. 무궁화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26,7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4kg를 드리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식품 방송 많이 하는데 뽑아요. 맛있는 베스트 3를 뽑고 구성 좋은 베스트 3를 뽑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구성이 너무 좋은 베스트 3 안에 듭니다. 근데 맛도 좋아. 맛도 좋아.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 네, 저는 특히나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피자 반도가 그렇게 제 입맛이 딱 맞아요. 맞아. 저는 갈비 반도 좀 좋아하고요. 사람들마다 두 종류가 있으니까 네. 둘 중에 선택 아니에요. 옵션 선택 아니고요. 네. 둘 다 드립니다. 맞습니다. 갈비 반도도 2kg, 피자 반도도 2kg. 네. 그래서 4kg인데 성은 씨는 몇 kg? 저는 2kg. 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서 쇼호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많이 들 때 일단 가져가시는 거 보세요. 이게 1kg짜리가 1kg짜리가 이래요. 와 진짜 푸짐하다. 그냥 돌려주세요. 그럼 내가 바칠게. 일단 틀어주셔. 네. 이렇게 커요. 와 1kg. 1kg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게 한 봉이 아니라 두 봉 가죠? 그쵸, 그쵸. 거기다가 제가 2kg짜리 보여드릴까요? 진짜 우와, 무거워. 아유. 진짜 되게 무거워. 2kg짜리 피자 만두가 네. 이렇게 가요. 와. 피자 만두 진짜 빨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가니까. 진짜 무겁다. 진짜 무거워. 우리 이따가 벌 쓰고 있지. 그럴까, 이거 너무 무거워서. 진짜. 진짜 무겁다. 진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무겁고요. 그만큼 가격은 저렴한데 푸짐하게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진짜 이 4kg는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네. 곡소리 나는 양이에요. 아이고 5층이고 아이고 막 욕하면서 진짜 어디서 이런 거 무슨 뭐야? 막 이러면서 보니까 무궁화.